안녕하세요. 젠파란입니다. 오늘 저는 오랜만에 민주당 부상시당에 들렀습니다. 왜냐하면 박주민 의원의 토요 특강을 들으러요. 저는 원래 올빼미족이라서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데 민주당 토요 특강이 있는 날이면 항상 믹스커피로 혈당을 만땅으로 올려놓습니다. 토요 특강이 재밌거든요. 항상 들으러 갑니다. 유익하거든요. 민주당 당원이라면 부산시당의 토요특강 정말 권합니다. 추천합니다. 가보세요. 함께 갑시다. 그리고 민주당 당원이 되어서 토요특강 들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토요특강 자주 들었다고 책도 선물 받았어요. 일전에 특강했던 이해찬 고문님의 이해찬 핵으로 예! 저도 받았습니다. 아싸! 서은숙 최고위원이자 부산시당 위원장님 잘한다고 칭찬 자자하네요. 예전에 진구청장일 때도 잘했어요. 정말 지선에서 진 게 아까웠죠. 기회는 또 있으니까 화이팅입니다. 그럼 박주민 토요특강은 서은숙 시당위원장 인사말로 출발! 제 생에 들어서 여러분 1월달 강의가 세 번째 강의이고 또 1월달에 첫 강의이기도 합니다. 제가 12월달에 우리 전공조원 오셨을 때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나 했습니다. 1월달 강의는 세강사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맨날 우리 개인적인 이사도 예상보다 늦어져요. 그래서 시장도 조금 늦어졌습니다. 새로운 당사가 지금 막 내부 단장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요. 저희가 2월 7일 날 이사 날을 잡았습니다. 그날이 좋은 날이랍니다. 신앙에게 좋은 날은 무슨 날이겠습니까? 그렇죠? 이길 수 있는 날이 좋은 날이겠죠. 그래서 2월 7일 날 저희가 이사를 하고 2월부터는 강의를 이제 여러분들이 오시기에 조금 더 편안한 곳에서 모시겠습니다. 시당이 이사 가는 곳은 범내골입니다. 네, 범내골 지하철 나오시면 바로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커다란 현수막 하나 붙여놓을 테니까 앞으로는 편안하게 찾아오시기를 바라고, 저희가 이제 이게 세 번째 강의인데 그동안 뭐 코로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부산시당에서 교육이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요구가 많으신데 그걸 그동안 수용을 못했는데 이제 당사도 옮기겠다. 이제 더 넓어지고 당원 조언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민주당 역사를 배우고 또 민주당이 갈 길을 모색하고 또 2024년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교육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시당이 조금 부족하고 어설프더라도 격려의 말씀, 또 애정의 말씀, 또 그런 채찍질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올 한해는 2024년에 승리를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잘해야 되는 그런 한해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요즘 그 경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네, 화도 많이 나고 어처구니가 없고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찬 이놈 번데기 정권 때문에 아마 열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 분노는 민주당을 더 많이 알리고 또 민주당의 승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잘 승화시켜 주시길 바라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올 한해 건강하게 한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민주당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인사말이 끝나야 되는데 박주민 의원이 약간 지각하는 바람에 당원들의 질문에 부산시당 위원장님이 답변하는 타임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뭐 좋죠, 당원들은. 오늘 오시려면 아직 안 오고 계셔가지고 시간 조금 남았죠. 혹시 부산시당이나 민주당에 궁금하신 점 꼭 말씀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요 짧은 시간에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왜 궁금한 거 있냐? 네. 중대 선거제가. 네. 아,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들을 받고 하
알겠습니다. 선거구제 얘기 말씀하시는데 오늘 박주민 의원님 오시면 또 선거구제 얘기를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당 안에는 선거구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중선거구를 뭐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대선거구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소선거구 유지하자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소선거구제 유지하면서 비례성을 높이자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당이 중대선거를 한다 이렇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당의 정치혁신위원회 장경태 최고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치혁신위원회에서 열심히 논의 중이고 또 우리 신호당 위원장들도 모여서 의견을 내고 또 영남 지역의 정치개혁위원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결국은 저 국민의힘과 함께 만들어진 정계특위에서 이런 논의를 하게 될 건데 지금 뭐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근데 원래 민주당은 2015년에 우리 당의 선거구와 관련한 입장을 한번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당론으로. 그 당론의 내용은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성을 높이도록 권역별 비례대표를 혼합해서 한다라는 게 우리 당의 당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론에 따라서 지난 2020년 선거에 우리가 연동의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다가 그 당시 검수완박을 하는 D라는 과정에서 사실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면서 위성정당 논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당의 목표, 우리 당의 바라는 바는 지금의 이런 대립적인 선거 구도에는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깨기 위한 영남이나 호남에서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비례성 강화 이것이 우리가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 원칙에 맞는 제도가 어떤 것이 있을지는 다양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당이 지금 윤석열이 얘기한 건 중선거구제입니다. 중선거구제를 우리가 받는다. 그걸 추진하자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어제 아래 우리 이재명 대표님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선거구 개편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도 해야 된다. 개헌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보다 폭넓게 논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대선거구제를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선거구보다 더 넓게 예를 들면 부산을 하나로 묶어서 이 안에서 뭐 두 개로 나눠서 9명 뽑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민의 출발은 지금의 이 대립적이고 아주 갈등이 심한 이 소선거구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을 열고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또 지도부에서 잘 들어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중대선거구로 정했다. 이건 아니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혹시 궁금하신 거? 네. 부산시당이 이제 혁신위원회에서 방금 말씀하신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원 명부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일단 우리 혁신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당원총회를 1년에 2번 개최한다. 전 당원이 참여하는 당원총회를 개최할 것을 지역위원회에 권고하고 지역위원회 그걸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를 부산시당의 혁신안으로 만들어서 중앙당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당 정치혁신위원회에서 요구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도적으로 참여를 보장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다음 주부터 설이 딱 끝나면 중앙당에서 권리당원 전체, 우리 당원 전체에 전수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돌아가신 분도 우리 당원들 보이는 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총 정리하고 나면 앞으로 당원 명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의 신상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는 제도적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당원 교육을 하는 것도 당원들의 참여를 더 보장하기 위한 또 일환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댓글 달기, 좋아요 누르기, 우리를 지지하는 많은 유튜버 열심히 보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당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이제 진짜 사회자 오셨고
임시사회자였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젠파란입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들었던 박주민 의원편 토요특강은 민생과 경제와 관련되어서 들을 때는 유익하고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듣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곱씹어 보니까 화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양극화된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더욱 느끼게 되었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래서 자판기 커피 빼먹으려고 동전 몇 개 꿈쳤다고 징역 기소당하고 퇴사당한 서민, 계란 한 판 훔쳤다고 징역 살이한 서민, 그에 비해 수십조 국민 세금을 유용하고 뭐 아무렇게나 써도 그런 세금 도둑은 어저시 권력을 가지고 공권력을 휘두르며 사익을 위해 활용하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현실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 분노를 풀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후기를 미리 내놓으니 박주민 의원이 과연 어떤 특강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이제 강의 들으러 출발하실까요? 출발! 뽀뽀!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많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 혁신, 혁신 이야기도 많이 했죠. 어려운, 어떻게 보면 답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서 위기라는 말을 굉장히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뭐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 이런 말을 했었죠. 그죠? 실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새로운 어려움들이 닥쳐올 것이다. 그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굉장히 능력 있고 탁월하고 또 경험 있고 또 성과로 그런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 좀 대통령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죠? 네. 오늘도 어떻게 보면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가 뭐고 이걸 좀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저도 지금 막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막 급하게 타고 정신이 없어요. 넘겨지는 게 카테고리로 나눠보면은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지나왔던, 거쳐왔던 길에 의해서 생긴 축적된 위기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최근에 어떤 국제적인 환경이 변하는 데서 생긴 새로운 위기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위기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에너지 체계를 바꾸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다루고 합니다. 일단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하나 있고 코로나 같은 이런 감염병들이 주기적으로 온다. 주기적인 팬데믹이 올 것이다.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여기다 안 써놨지만 또 미중 패권 국가들이 패권을 막고 경쟁을 하면서 또 국제 관계가 빠른 속도로 재편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성장했던 과정에서 축적된 위기, 새로운 환경에서 발생된 위기 이런 게 있고 그런 위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볼 수 있을까 이런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문제의 해결은 문제의 인식에서 시작합니다. 2시간 강의 이제 시작입니다. 윤석열 정권 위기 해결 방법 찾아서 화이팅입니다. 축적된 위기와 새로운 위기 속에서 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해결 방법 찾기 전에 원인 분석부터 하는 거겠죠? 아 어려워. 그래도 박주민 토요특강 유익했습니다. 계속 보면 재밌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성공했다, 성장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실감이 나십니까? 별로 안 나시죠? 근데 확실히 성장하고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2020년에 발표된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경제 규모로는 한 10위한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리고 웅크타드라는 세계 그 선진국들의
모인 지구가 있어요. 웅크타드가 1964년에 내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웅크타드가 설립된 이후에 개발도상국이었다가 선진국이 됐다라고 인정해준, 넌 원래 개발도상국인데 이제 너는 선진국이야 라고 인정한 나라가 유일하게 한 나라가 있다는 거야. 아... 예, 우리나라입니다. 우와... 우와 소리가 나는 일이죠. 자, 여러분들 3050 클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 들어보셨어요? 3050 클럽이 어떤 거죠? 네? 삼만불에 인구 5천 이상. 아, 진짜. 역시 부산입니다. 역시 부산.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고, 그 다음에 인구는 5천만이 넘는 나라들을 묶어가지고 3050 클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인당 국민소득이 1인당 GDP로 표현할게요. 1인당 GDP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죠? 전 세계에서? 네? 1인당 제일 센 나라, 제일 많은 나라. 핀란드? 도르세요? 다 나옵니다. 스위스? 하여튼 다 지금 말씀하신 나라들이 다 1인당 국민소득이나 1인당 GDP가 센 나라들은 맞고요. 룩셈부르크라는 나라가 있어요. 10만 달러 정도. 근데 그 나라는 인구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라를 센 나라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아니요. 센 나라라고 부르진 않아요. 3050 클럽은 왜 따로 이렇게 부르냐면, 적어도 인구가 5천만을 넘어야, 예? 국제적인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3050 클럽을 부릅니다. 3050 클럽에, 몇 개의 나라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7개 국가가 있고, 그 중에 한 6개 국가는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 때부터 세계의 패권을 놓고 경쟁하고, 지구가 쪼개져라 전쟁을 치를 수 있었던 그런 강대국들이에요. 그러다가 한 나라가 새로 깼어요, 최근에. 어느 나라죠?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성장을 했고 성공을 한 거 맞아요. 이런 지표들에서도 드러나는 거죠. 그죠?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TV 안 하다죠.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할 거고요. 문화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화적으로. 문화대국. 문화적으로 장난 아니에요. 아, 요것도 보여드리는데.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경제 성장을 1850년부터 2018년까지 나라별로 쫙 그래프 그려본 거예요. 여기 절벽처럼 쫙 올라가면 이게 뭐죠? 이게 일본과 중국도 우리나라만큼 성장한 국가가 빠르다. 압축적이고 빠르지 않았어요. 이런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다. 모든 경제학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자, 문화적인 거 얘기했었죠? 문화적인 거.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뭐야? 이게 뭐죠? 초원에. 아, 저는 50대 이상이세요. 초원의 집이라고 그러면 요즘 젊은 분들 몰라요. 네. 미국판 전원일기인데 일요일날 오전에 한 편씩 해줬어요. 그럼 저희가 막 온 가족들이 TV 앞에 모여가지고 손잡고 보던 게 초원의 집이라고. 야, 추억이 많죠? 원더먼, 소머즈, 600만불. 젊은 분들은 이게 두 개 무슨 소리야?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어렸을 때 TV 틀면은 영화는 다 이런 쪽이었어요. 네. 다 이게 어느 나라 영화야? 미국 영화죠. 이거 뭐 복장 때문에 원더먼이라는 거 요즘 젊은 분들 아시는데 얼굴만 봐도 소머즈라고 아시는 건 대단하시네요. 야, 이쪽은 어떻습니까, 이쪽은? 저는 예전 어렸을 때 이 만화영화 보면서 우리나라가 완전 망한 것 같아요. 다 우리나라 성우가 더빙했는데 그걸 모르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딱 보면은 전 세계에 서비스하는 넷플릭스나 이런 OTT 서비스에서 한국 콘텐츠들이 쫙 걸려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징어 게임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오징어 게임을 저는 안 봤어요. 저는 좀 무서운 걸 못 봐요. 끔찍한 걸 잘 못 봐요. 근데 이 넷플릭스라는 전 세계적인 OTT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로 저렇게 파워풀한 콘텐츠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뭐죠? 기생충. 기생충 관련돼서 이제 깐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면서 막 탄력을 받아서 오스카까지 수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 동료 의원이 이재정 의원이 프랑스 갈 일이 있어서 깐 영화제 관계자들 거기서 현지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래서 이재정 의원이 아 깐에서 우리 기생충을 좋게 봐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인사를 건넸더니 깐 영화 관계자가 무슨 소리야 기생충 덕분에 깐 영화제가 살았다 그래서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깐 영화제가 점점 영향력과 그 예, 주목도가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제가 출품됐고 이게 화제가 되면서 오히려 깐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좀 문화적으로 충격을 준 영화고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상 수상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로컬. 아 로컬. 로컬이 뭐죠? 지역. 예. 네. 뭐 그 오스카상이야 뭐 그냥 지역에서 주는 상인데요 뭐 그래서 가볍게 그냥 시상 소감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월드컵 보셨죠? 월드컵 개막 공연 때 노래를 부른 가수가 있어요. 정국이. 네. 정국이라고 요즘 어르신들 잘 몰라요. BTS는 아마 아실 거예요. BTS 멤버 중에 하나인 정국이 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왜 정국이 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네. 세계 최고 노래니까. 그렇죠.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는 스포츠 행사가 월드컵인데 그 월드컵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는 행사가 개막식 아니겠습니까? 그 개막식에서 왜 정국이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그냥 뭐 그냥 우리나라 불쌍하니까 우리나라 약간 좀 뭐 도와주려고 그냥 정국 한번 와봐라 이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정국이 와서 노래를 불러줘야 사람들이 더 볼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정도로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 이래 우리나라가 어떤 학자들은 당군이 우리나라를 만든 이후로 가장 파워풀한 시기를 지금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답니다. 예. 예. 왜 그러냐면 뭐 방금 말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진짜 우리 삶이 막 나아졌고 정말 우리가 저렇게 세계에서 잘 나가는 나라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느냐 그런 걸 여쭤보면 또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그런 거 이렇게 해보면 긍정적인 답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죠? 네. 다 살기 힘들다 그러고 괴롭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졌다 수출이 잘 된다 이러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우리 집이 좀 이제 사정이 나아지겠네 우리 동네 분위기 좀 훈훈해지겠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경제적으로 저렇게 성장을 했다거나 해도 이제 좀 유머콘을 여기다 눈치를 보세요. 예. 했는데 해도 나 잘 살고 있습니다. 또는 잘 살아지고 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분명히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수출이 잘 된다고 보도가 나오면 아 이제 곧 우리 동네에도 고기 굽는 냄새가 많이 나겠네?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 실제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그렇지 않다.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공했다는데 성공에 어떤 흑막이 있어서 그렇지?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공했다는데 성공에 어떤 흑막이 있어서 그렇지? 이걸 한번 먼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2000년부터만 기준으로 봤을 때 2017년까지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거의 90% 성장했으니까 국민 총소득 국민들이 막 생산해서 나눠가질 몫을 막 만들잖아요. 그 나눠가질 몫 중에 가계
가게라는 게 우리 삶이죠. 우리 생계죠. 생계로 들어가는 곳은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경제는 쫙 이렇게 커지는데, 경제 규모 자체는. 우리 가게의 몫으로 들어가는 건 꾸준히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줄어드는 게, 줄어드는 목 중에서도 대부분을 누가 가져가요? 상위 10%가 쫙 가져가는 겁니다. 자, 이러면은 대다수 국민들은 경제가 좋아지고 그래서 내 삶이 좋아지냐라고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못 느끼는 거죠. 자, 경제는 쫙 성장하는데 가게로 들어가는 몫은 계속 줄어들고, 줄어드는 몫 중에서도 대부분을 상위가 가져간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 성장하는데 뉴스는 남의 얘기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될까요? 그거를 좀 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가계 소득에 원천이 몇 가지가 있겠죠? 뭐 일에서 버는 근로소득, 그죠? 자산에서 발생하는 자산소득, 이자소득도 자산소득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공공에서 이전경험, 뭐 예를 들어 기초노동연금 이런 것들 받으면 또는 이전소득, 이런 것들이 쭉 있겠죠. 여러 소득의 원천으로 우리 가계소득이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 국민들 가계소득의 원천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근로소득.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이 한 77%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계가 자꾸 힘들어지는 이유를 알려면 가계소득의 원천인 근로소득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근로소득을 보겠습니다. 근로소득도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해서 받는 임금이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저를 스스로 고용해요. 셀프 임플로이먼트예요. 그게 뭐죠? 자영업을 하시면서 버는 소득. 먼저 남의 밑에 들어서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 먼저 볼게요. 자, 월급 200만 원을 못 받는 임금 노동자.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해서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중이 200만 원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네, 도시, 서울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네, 1인당 최저 생계비 1년에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있어야 돼요. 최저로. 200만 원이 2,400만 원 아닙니까? 못 삽니다. 자, 그런 노동자의 비중이 몇 프로? 네, 많이 줄었지만,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그죠? 살기 힘든 수준의 임금을 받는 분들이 38.3%. 여기서 여기 떨어졌어. 많이 떨어졌어. 왜 떨어졌어요? 아니, 비중이 많이 떨어졌어요. 1년 사이에. 왜 떨어졌어요? 최저임금 인상. 그때 진위 개수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는. 문제가 많고 탈도 좀 있었죠. 그렇게 평가를 받는데, 그거는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아니라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자영업자분들이나 소상공인분들이 여력이 없었죠. 그런 여력을 갖춰나간 작업을 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있어서 되는데 속도가 좀 안 맞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이렇게 좀 떨어졌지만 여전히 40%에 가까운 사람들이 200만 원을 못 받는다. 와. 이게 정말. 자,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많은 순서로 막대 그래프를 세웠어요. 전 세계 국가들을 쭉 세웠어요. 빨간색 막대가 우리나라에 찾아보세요. 네. 어디 있어요? 네. 이걸 보통 앞에서 네 번째거든요. 아. 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저임금 노동자 많아요, 적어요? 많죠. 저 그래프 보시고 처음 듣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우리나라가 저 정도였나? 이런 느낌 드시죠? 네. 네. 우리나라 저 정도입니다. 자, 저임금 노동자가 굉장히 많은 나라다. 그럼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저임금 노동자가 많죠? 이전규제, 최저임금, 뭐 IMF 이후에 뭐 경제구조 개편 이런 얘기 쭉 하시는데 다 맞는 얘기거든요. 기존에 세금이 많아져서 저임금으로 프로만 가지고 싸운다고 하셨어요. 자, 어차피 지금 임금, 일자리 관련된 얘기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체 우리 일자리 중에, 임금 일자리 중에
대기업이 만든 일자리가 많습니까? 중소기업이 만든 일자리가 많습니까? 훌륭하십니다. 어느 정도예요? 중소기업 전체 일자리를 100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만들어요? 70%, 60%, 80%, 90%. 부산에서 성취 다릅니다. 이게 이제 16년 자료인데 중소기업 일자리가 그 당시에는 16년에는 81%인데 지금 한 83에서 84 된다고. 80% 90% 말씀하신 분들이 맞는 거예요. 60% 얘기하신 분들은 조금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일자리를 중소기업이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지금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해서 월급 받는 그 모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일자리의 대부분은 어디서 만든다? 중소기업에서 만든다. 자, 그럼 중소기업 임금 평균이 대기업, 소수의 대기업 일자리에서 받는 임금 평균의 몇 프로 정도 차지할까요? 네. 요즘 더 떨어졌어요. 43% 정도 됩니다. 자, 이거 딱 보시면 아시겠죠? 아, 그래. 가게로 들어가는 몫이 줄어들고, 줄어든 몫 중에 대부분이 소수의 3층에 다 가는 이유가 임금 노동자의 경우에는 좋은 일자리가 한 13, 14% 밖에 안 되고, 그죠? 좋은 일자리하고 나쁜 일자리의 격차가 2배 이상 나니까, 아, 그렇겠구나라고 이해가 되신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절대 다수 일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소수의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절반도 못 받으니까, 임금을. 네. 그러니까, 같은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분은 운주에서 대기업에 취업하고, 다른 친구 두 명은 중소기업에 취업했는데, 오랜만에 이제 설을 맞아서 부산에 다시 고향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까보니까 친구 두 명이 있는 주머니 돈을 탈탈 털어봤자 대기업 다니는 친구 한 사람의 돈이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 가면 마치 인생을 실패한 것처럼, 낙오자가 된 것처럼 평가하는 시선도 있는 거예요. 현실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죠? 외국? 그럴까요, 외국? 이거는 이제 500명을 잘랐다는 거예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은 보통 300명에서 자르는데, 500명이니까 이제 꽤 규모 큰 기업도 포함된 상태로 대기업하고 임금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54%라는 건데, 미국은 어때요? 거의 비슷한 거죠. 일본은 어때요? 비슷한 거잖아요. 프랑스는요? 네, 조금 떨어지면 비슷하죠. 우리나라 같은 데가 없는 거죠, 그죠? 북유럽과 이런 데는 더 붙어 있어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임금 격차가 많이 나고 하니까 어떤 부수적인 부작용이 발생하냐면,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만 되면 부모님들이 등짝을 때리고 머리에 꼴방을 박으면 뭐라 그래요? 야, 이놈 새끼 공부해라. 엄마, 내가 원래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좋은 대학까지. 그럼 거기서 얘기한 좋은 대학이 어떤 대학이에요? 네, 스카이. 스카이가 왜 좋은 대학이에요? 네, 좋은 일자리. 대기업의 취업률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소질이나 자기 취미, 자기 즐거움,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스카이에 가려고 모든 학생들이 줄 서서 경쟁해야 되는 그런 교육 구조를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만들죠.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나라 교육 구조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피를 보면 기절하는 아이를 때려서 의사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의사가 워낙 좋은 직업이다 보니까 피만 보면 애가 토하고 기절하고 막 경계하는 애를, 야, 이 새끼야, 네가 의사가 돼야지 밥을 먹고 살지 않는데 확 때려가지고 의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의사가 됐어요. 그 아이가 행복할까요? 그 아이한테 수술을 받는 환자가 행복할까요? 의사, 자기 현재 마취돼서 누워있는데 자기 수술 받고 있는데 의사가 피만 보면 막 쓰러지는 거지. 수술하다가 막 토하고 막 행복할까요? 딱 그런 식의 교육이 되는 거고, 이런 나라들은 네가 뭘 하고 싶은데, 너 뭘 하면 잘해? 너 뭘 하면 즐거워? 나는 이거 하면 즐거워.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 전공을 선택하고 미래를 선택하겠죠. 유럽은 더 그래요. 북유럽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더 창의력이 막
발달하겠어요? 우리나라 친구들이 창의력이 발달하겠어요? 당연히 저쪽 나라에 있는 친구들이 더 창의적이고 기발하겠죠. 나중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그 R&D 투자가 적은 나라입니까? 많은 나라입니까? 적은 나라요? 아니에요. GDP 대비 투자 규모, R&D 투자 규모가 세계 수위권에 드는 나라입니다. 근데 R&D 성과는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적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분석이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R&D 투자를 받아서 뭔가 개발 연구할 때 창의적으로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교육을, 일자리 구조가 교육을 왜곡시키는 그런 부작용도 납니다. 근데 좀 교육 왜곡이 그냥 단순한 부작용이 아니에요.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교육에도 엄청나게 우리가 투자하잖아요. 노후 대비를 못할 정도의 사교육에 투자하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추가적으로 발생시킬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강의를 들을수록 화가 납니다. 저임금 노동자가 40%나 되고 임금 근로자의 84%가 두 배나 적은 임금을 받고 사니까 나라가 보강해지든 어떻든 당대적 빈곤을 느끼고 민생에 불만을 느끼는 게 당연하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면서요. 근데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더 화가 납니다. 그래도 아는 게 힘이죠. 모르는 건 독약입니다. 이번에 부산 박주민 후유 정치 특강 계속 보면서 아는 힘을 장착합시다. 3대 자동차의 장사를 100으로 봤을 때 1차 벤더 60, 2차 벤더 30, 3차 벤더 준비 24%가 돼서 2,300만원, 월 200만원 미만. 요기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영업 이익률의 차이 굉장히 크죠. 대기업 독일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높고 프랑스는 비슷하고 삼성은 본사 하청 3배, 현대는 본사 하청 4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말씀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런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을 때 요 분들이 월급을 많이 주기가 어렵겠죠.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 이놈들아, 이렇게 사장들이 얘기하는 것도 일면 이해는 가는 거예요. 또 저 정도가 되면 자체적인 R&D를 할 수 있을까요? 연구개발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네. 여러분, 축적의 시간이라고 서울대 공대 교수들이 공부한 책이 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막 읽어보러 권했던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혁신의 산실을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수많은 공장, 작업장, 거기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뭘 해보다 보면 혁신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 일자리가 훨씬 많죠. 근데 많은 중소기업 일자리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혁신의 산실로서의 작용을 못합니다. 우리나라 R&D가 많다고 그랬는데 정부 또는 대기업 위주의 R&D. 산실이 좀, 산물이, 산출이 좀 적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중소기업 중에는 우리나라는 히든 챔피언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히든 챔피언이 뭐죠? 굉장히 작은데 센 기업들. 강소기업. 네. 예를 들어서 독일의 쌍둥이칼. 뭐 아주 작은 회사인데 칼로는 뭐 다 하죠. 그 다음에 일본의 여러 가지 볼, 금속 구슬 만드는 거예요. 예, 네, 배운 거. 웬만한 볼펜은 잘, 좋은 볼펜이라고 하려면 그 앞에 볼을 다 일찍 써야 된다고 할 정도로 해주적으로 불러가죠. 그런 것 때문에 두 번째 부작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혁신. 새로운 어떤 산업으로의 전환, 이런 것들을 느리게 만드는 부작용도 난다.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중이 굉장히 높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가 심하다. 이건 제가 구태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심각한 게 있는데 비정규직은 원래 설계될 때 정규직으로 곧 바뀌는 임시 방편적인 개념으로 설계된 거예요. 네?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의사록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OECD 국가 중에 16개 국가가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이 얼마나 전환되는지를 계산해서 발표를 해요. 그러면 잘 전환되는 1등 국가가 있을 거고 잘 전환되지 않은 꼴등 국가가 있겠죠? 우리나라 몇 등일까요? 네, 꼴등입니다. 그래서 3년이 경과해도 3명이 채 전환이 안 돼요. 내가 비정규직으로 3년을 지내도 최정규직으로 10명 중에 3명이 채 전환이 안 돼요.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인생을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평생 비정규직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이 알바를 하든 뭘 하든 졸업을 늦추고 스펙을 쌓아서 정규직으로 인생 스타트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문제인데 그게 합리적이고 훌륭한 판단인데 사회적으로 보면 어때요? 그 시간, 그 돈이 다 낭비죠. 사회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었다는 거.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 보면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외형적으로 성장을 많이 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난 살기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봤더니 가게로 들어가는 몫은 줄어들고 줄어드는 몫의 대부분은 소수에게 집중되어가라. 도대체 왜 그러지? 그럼 첫 번째 소득 원천인 근로소득을 한번 봐보자. 근로소득 중에 임금소득을 봤더니 좋은 일자리는 아주 적고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 간의 격차는 굉장히 크고 그것까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면 정규직, 비정규직 다 합쳐서 1년 미만의 단기 근속자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세웠어요. 네, 빨간색 막대가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이건 무슨 뭘 뜻이냐?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안정성 자체가 성격이 떨어진다. 정규직도 예외 없다는 거예요. 정리액을 하는 개념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꺼번에 몇 명 중에 몇천 명 중에 천해죠?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좋은 일자리 적고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 격차 크고 비정규직은 정말 대우 못 받고 정규직 전환 안 되고 정규직조차도 오래 일하기가 힘든 구조다. 그러면 사람들이 뭘 선택하죠? 자영업자. 에이씨 나 치킨 팔래. 에이 나 떡볶이. 난 세탁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영업자 숫자가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그래서 OECD 평균의 두 배가 됐어요. 음식점의 경우에는 인구 1000명당 음식점 수가 미국의 7배입니다. 그러면 경쟁이 치열해 안 치열해요? 치열하죠. 경쟁이 치열하면 이익이 많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뭘 더 나 싸게 팔고 영업시간도 길게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안 나죠. 망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망하기 쉽죠. 엄청 쉽죠. 예. 자영업 업황을 나타내는 기준이 5년간 생존율입니다. 5년간 생존율이라는 게 뭐냐면 10군데가 자영업 오픈을 딱 해요. 그 다음에 5년이 지난 다음에 과연 10군데 중에 몇 군데가 살아남느냐. 우리나라 자영업 5년간 생존율은 암 환자의 생존율보다 낮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고향에 내려왔어요. 우연히 오랜 친구 두 명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새로 자영업으로 오픈하셨어요. 신나시죠? 나 이제 가게 열었어. 잘 될 것 같아. 주민아, 너도 한번 들러. 알았어. 이렇게 하고. 한 분은 나 암에 걸렸어. 인생이 끝날 것 같아. 제가 5년에 다시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다시 두 분을 만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민아, 이래 씨, 나 다 망했어. 인생 끝났어. 왜? 우리나라는 망하면 재기의 기회가 있을 것 같아. 없잖아. 이분은? 나 암 다 났어. 이렇게 되는 거죠. 5년간 생존율, 10군데 중에 3군데가 살아남지 못해. 워낙 또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버티다가 망하시니까 빚이 엄청 잘 됐어요.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자영업부채였고요. 일을 해서 번 돈을 나눠먹는 사람들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하죠? 그죠? 정말 힘이 빠져요. 하지만 계속 들을 수밖에 없어요. 더 알고 싶거든요. 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사회구조가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박주민 의원님, 제발 이 특강 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자산을 짧게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일해서 번 걸 쭉 보여요. 자산 개인 기준으로 상위 20%가 전체 자산의 몇 프로? 하위 50%, 하위 50%는 사실 50%가 하위가 아니에요. 은근 절반이 되는 무슨 하위예요. 몇 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나라 경제가 성장했는데 너희들은 왜 행복감을 못 느끼냐라고 얘기해봤자죠. 그렇죠? 자, 불평등이 결과적으로 굉장히 이제 지금 성공은 했지만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불평등해졌고 굉장히 격차가 심해졌다. 그죠? 이런 문제들은 어떤 문제를 낳냐면은 당연히 이제 그 성장률도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IMF나 이런 국제기구가 성장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감내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죠? 그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낙수효과라고. 근데 2010년도 이후로 IMF라든지 OECD라든지 세계개발은행에서 발표한 자료 모든 걸 다 한번 살펴보세요. 낙수효과 있다 없다? 없다. 자기네들 낙수효과 사례를 본 적도 없대요. 지금 말 다 하고. 평등이 중요하다. 평등할수록 성장의 지속성이 늘어난다. 뭐 이런 구호를 계속 읽고 있어요. 평등하면 추가 성장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가 성장할 수 있는 걸 까먹는 효과를 부작용도 난다. 불평등이 이런 말씀이 되었고, 이게 옥스팜이 발표한 아마 불평등이 더 심해질 거란 전망인데, 여기 보면은 사회적 동요사건 발생 추이인데, 불평등 아까 보면 심해진다고 전 세계적으로 옥스팜 자료 심해지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사회 동요지수가 쫙 올라갑니다. 사회 동요지수가 올라가죠. 왜 올라가겠어요? 네? 자, 한번 보세요. 나는 사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했어. 규칙도 내가 지키라는 규칙 내가 다 지켰어. 근데 나는 뭐야? 이런 사람이 규칙을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키죠. 그럼 동요, 불안, 분란 커지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왜? 아니 민주정부 뽑아놨더니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네? 민주정부 뽑아놨더니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 내 삶에 아무것도 개선이 안 돼. 불만을 가지게 되고 불신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파퓰리즘 정부가 등장한 숫자가 쫙 늘어납니다. 파퓰리즘 정부 말 시원시원하게 하잖아. 야, 내가 이민자를 다 내쫓아줄게. 야, 멕시코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장벽 내가 다 쳐줄게. 이렇게 하잖아. 야, 내가 외국 다 두들겨 팔아가지고 우리나라에 투자하게 할게.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입니다. 내가 한방에 해결해 줄게. 무식해 보여도 뭔지 할 것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막 기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처럼 막 복잡하고 토론하고 야, 아무 효과도 없어. 야, 내가 그냥 한방에 해결해 줄게.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네. 선진하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돼서 동작하는 한방에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한방에 기본권을 훼손하고 한방에 정치적 상대방들을 보내버리려고 하죠. 사실. 오히려 트럼프가 안 그랬었고 다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나라 얘기 굳이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회적 동요 불평등이 심해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교육을 왜곡시킨다든지 막 경쟁을 치열하게 만든다든지 당장의 삶을 너무 힘들게 만든다든지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도 훼손시키고 사회적인 동요도 더 많이 일으키고 민주주의도 후퇴시키고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되게 뭐죠? 자살률, 인구 10만 명. 그 자료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2002년도에 일본을 제치고 자살률 1위 국가가 된 뒤에 이걸 자랑스럽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20년간 부동의 1위입니다. 그것도 맞아요. 저걸 사회적인 수축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막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막 죽어버리는 거야. 못 견디겠다고 여러 가지니까. 굉장히 이제 살기가 각박하고 힘드니까 저렇게 되는 거죠, 그죠? 또 이게 뭐죠? 출생률. 전쟁이 일어나도 1m로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1이란 게 뭐예요? 1? 원래 두 명이 결혼해서 사회가 유지되려면 몇 명을 낳아야 돼요? 2명. 2.1명을 낳아야 돼요. 2.1명. 2.1명. 근데 2.1명 밑으로 나면 저출산. 1.3 밑으로 나면 초저출산. 1 밑으로 나면 어떻게 돼요? 1 밑으로 나면 0.81, 0.79? 예? 초저출산입니다. 제대로 되는 게 아무 용어도 없어요. 세계적으로 드문 현상입니다, 이게. 전쟁이 나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 밑으로 떨어지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다? 한 명도 안 나오죠.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요. 경제 애널리스트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2030년부터는 우리나라가 필리핀에 밀린다, 경제적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2030년이면 몇 년 남았죠? 6, 7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또 어떤 경제 애널리스트, 홍춘옥이라고 굉장히 TV에도 많이 나오신 분인데 제가 그분하고 따로 이제 얘기 좀 나왔는데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이 우리나라 최정점이야. 이제 떨어지는 일밖에 안 남았다. 왜요? 인구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잠재 성장률을 지금 뽑아내고 있는데, 여러 국제비교에서.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훨씬 밑돌아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저출생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 각박하고 힘든, 너무 치열한, 그죠? 이 사회 환경과 분위기. 뭐 주거, 교육. 우리나라는 주거, 교육, 복지를 다 거의 대부분 시장에서 구입해야 되는 나라 아닙니까? 시장에서 구입한다는 건 무슨 얘기죠? 내가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소득을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요 성공에 따른, 우리가 지금까지 성공해온 그 방정식에 따라서 축적된 위기가 현재는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말 빨리 바꿔야 된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고통이라는 비극으로 점철된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라는 희극. 인생을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찰리 채플린의 말이 생각납니다. 이번 토요특강에서 비록 박주민 의원님이 대한민국 사회의 비극상을 보여주지만 이 윤석열 정권의 비극의 끝에서 희망을 찾아보기 위해 저는 꼭 참고 계속 드리려 합니다. 젠파란 구독자님들 함께 가시죠. 근데 원래부터 우리나라 그런 건 아니었대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1980년대 중후반까지는 거의 우리나라 비슷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쭉 떨어져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47% 43%까지 떨어진 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3조 호황 아시죠? 네, 3조 호황을 겪고 나서부터 90년대 들어서부터 사실상 많은 경제학자들은 그동안 성장 방식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진위 계수가 그때부터 쫙 올라가거든요. 성장이 분배도 평등하게 이루어지게 만들었던 그런 공식이 깨지면서 올라가게 되고 특히 이때 87년 노동자 투쟁하면서 이제 노조 설립률, 노조 조직률이 올라가니까 기업들이 노조와 서구 국가들은 노조와 함께 성장하는 방식을 선택하는데 우리나라는 최대한 노조를 배제하고 노동자를 누르면서 성장하는 방식을 선택하죠. 그래서 생산기지를 그 당시 개방하기 시작한 중국으로 뺀다든지, 그죠?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아, 죄송해요.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로봇 밀도예요. 공장 현장에 들어온 로봇의 밀도입니다. 인구 1000명당 로봇 대수가 몇 대가 있는지. 노동자 1000명당 로봇, 이거 자료 없어요. 죄송해요. 저작권에 걸릴 수가 있어가지고. 그, 인구, 노동자 1000명당 로봇 대수인데, 이 빨간색이 우리나라입니다.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네. 네,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본은 그렇게 대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3조 호황이 끝나고, 성장률이나 세계 무역량이 떨어질 때, 그리고 노조조직률이 올라가니까, 이 노조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좀 더 혁신적인 산업으로 간다든지, 그죠? 내포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국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많이 줘서 물건을 사는 내수 위주의 경제를 한다든지 이런 걸 선택한 게 아니라 생산기지의 아래쪽 부분은 중국이나 이런 데로 빼고 국내 쪽에는 로봇을 대량으로 도입하면서 계속해서 저임금하고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자리가 이때부터 계속 양극화되고 경제나 성장에도 실제로 가게로 돌아가는 근로소득의 몫을 주도하려고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지루하실 수 있지만, 잠깐 얘기하고 새로운 이유 넘어갈게요. 포디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포디즘? 그게 뭡니까? 포디즘? 대량 생산? 엔드? 대량 생산만 합니까? 대량? 소비를 하죠.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자, 대량 생산을 하려면 대량 소비가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포디즘이 또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를 아주 그 컨베이어 벨트에 물려가지고 쫙 돌아가, 그걸 만든 그 포드에서 나온 게 포디즘인데, 거기서 나왔는데, 그런 생산 체계를 갖추고 나서 포드사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줍니까? 낮춥니까? 올려줘요. 왜 올려줘요? 그래야 물건을 사잖아. 경제가 뭐야? 돈이 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디즘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고 그것을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많이 줍니다. 임금을 주면 그걸로 뭐 자동차도 사고, 휴대폰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하면서 도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나라는 시장을 어디다 뒀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시장을 국내가 아니라 어디다 뒀어요? 예. 외국에. 외국에 두면 국내에서 소비가 중요해요? 국내 소비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죠. 국내에는 소비가 의미가 없고 없으니까 월급 많이 안 줘도 되고 오히려 싸게 해서 물건에서 해외시장에 많이 파는 게 낫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무슨 우리나라에 파는 자동차는 철판이 1mm인데 외국에 파는 게 2mm. 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위기 중에 에너지 전환인데요. 덥죠? 네. 부산이라서 덥고요. 누가 추워서 더워요. 열기가 서 화가 나서 서울보다 따뜻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 탄소 국경 조정제도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시범 시행을? 올해부터. 올해부터 어떻게 하냐면 유럽이 가상의 국경을 쳐요. 그 다음에 그 국경 내에서 요걸 생산할 때 탄소 10만 톤 생산했다. 근데 요 국경 밖에서 어떤 물건이 들어오는데 값은 싼데 탄소를 20만 톤 생산했다. 그럼 요 물건을 어떻게 한다, 요 물건에다가 관세를, 보복관세를 때리겠다. 그럼 올해부터 시범 실시합니다. 알루미늄이라든지 몇 가지 제품들. 2026년부터는 전품목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같이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연간 한 3, 4조 이상 타격을 받을 거다. 이제 이게 더 강화되겠죠, 앞으로? 그러면 수출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된다? 생산할 때도 좀 탄소를 적게 생산하면서, 물건을 만들어야 제대로 수출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아세요? 이제? 아이가 아세요? 아이가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웃으시는데, 아마 대선 토론 때, 대선 토론 때 끝나고 나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무슨 대통령 후보가 아리백을 알아야 되냐, 아리백까지 알아야 되냐, 이렇게 뭐 기사 썼었는데 지금은 뭐 조선도 일면에다가 아리백 안 하면 망한다고 기사 써요. 여러분, 아리백이 뭐예요? 재생에너지. 네, 재생에너지 100%로 물건을 생산하자는 캠페인이에요.
저건 어떤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세계의 글로벌한 기업들이 아리백에 공참하면서 나도 그렇게 아리백으로 제품 생산할 거지만 나한테 납품하는 놈들도 아리백으로 제품 생산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세계적인 기업들에게 납품하려면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네, 아리백. 여기 교수님. 교수님. 자, 그래서 저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 굉장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삼성이 최근까지 아리백에 공청했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드디어 우리 2030년까지 아리백 하겠다, 안 하겠다?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삼성이 아리백 선언한 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전기가 엄청 들거든요.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 한전 사장을 잠깐 만났는데, 그 삼성에서 무슨 공정을 지으려면 한전 내를 발전사들하고 먼저 협의를 한대. 전기를 워낙 많이 잡아. 예, 그 정도로. 근데 아리베가 선언했다는 건 그럼 그 막대한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해줘야 돼. 심지어는 애플은 협력사까지, 즉 삼성만 하는 게 아니라 삼성에다가 납품하는 벤더사들까지도 다 아리백을 하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생에너지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겠어요? 안 늘어나겠어요? 늘어나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재생에너지 빨리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안 돼요. 오히려 삼성이 명시적으로 얘기 안 하는데 국내 재생에너지 현황을 알 텐데 자신있게 2030년까지 하겠다고 선언한 속마음은 뭘까요? 저는 제 생각입니다. 워낙 지금 뭐 막 중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함부로 얘기를 못해요. 제 그냥 예상입니다. 제 예상은 해외에다 공장지으라고 하는 거 아닐까?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데다가. 그런 생각은 지금 뭐 다 이런 기사가 장난 아니고요. 지금 뭐 이미 이제 아리백으로 생산할 수 없다 이런 뭐 물품 뺏기고 이런 사람도 있고. 자, 그래서 빨리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근데 아까 보여줬던 탄소 국경 조정제도나 이런 아리백의 흐름이 앞으로 약해질까요? 더 강화될 것 같아요. 그죠? 왜냐?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지구를 살려야 된다. 그거 맞아요. 지구를 살려야 되고, 또 하나는 유럽이나 미국이 가장 강력한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중국이었어요. 그럼 중국이나 러시아의 발걸음 속도를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쓰여야죠. 여러 가지 이게 있는데, 그들이 좀 쫓아가기 어려운 새로운 허들을 선정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런 분이 더 세지고, 또, 여러분, 오바마가 퇴임할 때 연설하는 내용 들어오고 있어요? 바쁜데 오바마 퇴임 연설을. 근데,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오바마가 후회합니다. 퇴임한 몇 가지를 못했다. 첫 번째, 노조를 강화했어야 되는데, 두 번째, 산업이 빨리빨리 재편되니까 사람들도 빨리빨리 새로운 산업으로 옮겨가야 되잖아. 산업 재편이라는 게 자본만 쪽으로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노동력도 같이 옮겨줘야 되잖아. 그러려면 교육이 뒷받침해줘야 되잖아. 근데 그걸 내가 못하는 것 같다. 세 번째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네. 이런 후회를 합니다. 미국은 왜 재생에너지를 또 늘리고 싶을까? 여러분, IRA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플레이션을 감축하기 위해서 미국이 어디다 돈을 퍼붓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법적, 태양광. 네. 왜? 거기 천문학적인 돈을 퍼붓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가이드니? 왜? 왜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인플레이션이 감축이 돼요?
왜 오바마는 제 세계에서 비중을 늘리지 못한 게 내 천추의 한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죠.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면 어떻게 돼요? 자, 국제적인 유가와 국제적인 가스 가격에 영향을 덜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 있어요. 네. 오바마는 미국 정도의 강국이 외국에 에너지 의존하는 것도 못마땅했고, 안보나. 또, 뭐 이렇게 돈을 많이 거기다 써야 되냐. 왜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아야 되냐. 한탄스럽겠어? 안 한탄스럽겠어? 발음도 안 되지. 그래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자, 에너지를 바람과 물과 태양으로 다 100% 충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정적이에요, 안 안정적이에요? 인플레이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가요, 안 가요? 우리나라 어때요? 안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따로 얘기 안 해요.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런 것도 돼요. 30년 전부터. 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빨리 가겠다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스는 이게 수급이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다시 옛날 뭐 발전소를 활용한다든지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저쪽으로 가는 겁니다. 아임너 벤치라고 벤치 만드는 회사예요. 저 회사 사장 앞에 2010년 초반에 경제지 기자가 물어봅니다. 미래 너희 회사 최대 경쟁자는 누가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봅니다. 뭐라고 답했을까? 네? 현대? 테슬라. 구글? 테슬라. 기아. 테슬라, 구글. 현대라고 안 그러신 게 약간 이상한데. 네, 하여튼. 애플이 최대 경쟁자가 될 거예요. 그때는 애플이 전체를 만든다고 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왜 애플이 최대 경쟁자가 될 거라고 얘기했을까요? 애플 자동 자동차가 점점 전자제품처럼 바뀌는 거예요. 반도체 전기로 갈 뿐만 아니라 제어라든지 이런 거 다 완전 컴퓨터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제품을 잘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고, 컴퓨팅 파워가 뛰어난 기업이 나중에 가면 자동차도 석권할 것이다.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작년에 엄청나게 놀라운 업계에 충격을 좀 선언을 합니다. 뭘 선언했죠? 현대자동차가? 내연기관에 대한 더 이상 연구 안 해요. 자, 내연기관 엔진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자동차 메이커가 현대입니다. 수십조를 투자했어요, 그거 하기 위해서. 근데 더 이상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왜? 안 해도 되겠다. 이제 전기차고, 오히려 전기차에 수반된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에 투자한 게 맞습니다. 그 무렵에 소니도 엄청나게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소니 뭐라고 발표했어요? 소니 뭐라고 발표했어요? 예? 네? 막 말하시면서 막 웃을 수 있는데 제가 보도 보고 좀 웃었는데 소니도 나도 자동차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CES 미국 그 컨퍼런스 아시죠? 그다음에 CES에 소니 전기차 시제품이 나와요. 여러분 소니가 워크맨 망했다고 웃기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방송사 같은 데 가보면 정밀한 방송기계, 카메라 이런 거 다 쏘는 겁니다. 그 정밀기계, 정밀전자제품은 지금도 소니 따라갈 수 있는 그 기업이 몇 개 없어요. 근데 그런 데서 뭘 하겠다? 자동차를 만들겠다. 그러면 기존의 자동차를 만들었던 메이커가 나 10년 전부터 나 자동차 만들었어. 이게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갑자기 애플이 자동차 이제 팔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구글도 자동차가 뭐 한다고 그러거든요. 제품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 가서도 우리나라 자동차 메이커들이 야, 나 20년 전부터 재벌집 막내 아들 시절부터 나 자동차 만들었어. 걔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빨리 갈 거고 많은 사람들은 항공, 선박,
이런 것도 다 아마 기존의 산업의 격벽이 허물어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UAM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도시에서 항공 모빌리티. 그 우리나라도 하겠다 이러긴 하는데 우리 대선 공약 중에도 있고 그랬었어요. 다 그것도 저런 그 디지털 업계들이 노리고 있는 산업 분야. 뭐 그렇다. 빨리 안 하면 우리가 제주 배 잘 만들고 자동차 잘 만든다고 얘기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변화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중국 제조 2025 인더스트리 4.0 모든 나라들이 엄청난 돈 투자해서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그냥 시장 자유에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저는 안타까운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위기. 자, 옛날에는 임금이 싸면은 생산 기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그걸로 되냐? 안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그런 나라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생산도 안 되고 유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효율성 대신에 안정성, 과도,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유통할 수 있는 나라, 보건력, 다시 원상태로 빨리 돌아갈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에다가 공급망을 깔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런 그 방역망이나 이런 게 잘 갖춰져 있다. 그러면 임금을 비싸게 불러도 생산기지가 죽어야 안 돼요. 죽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리백이 더 세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우리나라에 대규모의 아리백 산단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들어오면은 완전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그런 산단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들어와야 만들어요. 글로벌 공급망이 들어와요. 인도 비싸게 불러도 들어옵니다. 중국이나 이런 나라 가서 아리백 생산 안 되면 팔지도 못하는데 차라리 우리나라에 오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법인세 1% 2% 더 깎아주는 게 낫으니까 법인세 1% 2% 더 얻어서 아리백 더 제대로 할 수 있는 아리백 산단 만들고 방역망 시스템 제대로 갖추고 하는 게 더 낫습니까? 저는 후자금 훨씬 낫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도 낫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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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갈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좀 낫다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그래서 축적되어 왔던 위기나 어려움들을 보여드렸고, 새롭게 제기되는 위기를 보여드렸어요. 다른 나라들은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데런 에스머글루라고 하는 MIT 교수인데, 미국 사회민주주의 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양극화 심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발생하고, 그러니 차라리 사회민주주의 형태로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 굉장히 영향력 있는 학자입니다. 자, 미국 지난 대선 때 민주당 내에도 대선 경선이 있었겠죠. 경선에서 3등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사람이고요. 1등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이든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겠죠. 그죠? 3등한 사람이고 2등이 버니 샌더스. 버니 샌더스 굉장히 저기 과격한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워낙 과격하니까 막 클린턴 오바마들이 오바마 이런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민주당이 버니 샌더스 정도는 아니잖아 이래가지고 바이든이 간신히 된 거잖아요. 그죠? 후보가 간신히 된 건데 3등했던 사람은 버니 샌더스만큼은 아니에요. 굉장히 온순하죠. 여성입니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출신. 이 사람 공약 한두 개만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하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을 쪼개버리겠다. 네, 분할시 쪼개버리겠다. 왜 그래요? 왜? 막강한 파워를. 맞습니다. 어제 너무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저런 몇몇 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하면 새로운 기업이 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대통령이 되면 얘네 쪼개버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하고 나 대통령도 네이버 배달하면서 다 쪼개버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회주의 빨갱이. 네, 시장자에게 맡겨주세요. 그렇게 낮잖아요.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전화를 누가 발명했어요? 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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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은 전화를 발명했고 전화에 대한 특허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특허권을 이용해서 전화 회사를 차렸습니다. 벨이라는 회사를 차렸어요. 잘 나갔겠어요? 안 나갔겠어요? 기술도 자기가 갖고 있고 특허도 자기가 갖고 있어요. 잘 나갔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벨을 찾아왔겠죠? 잘 나가니까 앞으로 계속 잘 나가도록 시장 자격을 맡기면서 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당신의 회사를 쪼개버리겠습니다. 쪼개버렸죠. 왜 쪼갰어요? 그래야 새로운 전화회사가 시장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경쟁을 하고, 경쟁이 있어야 시장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시장의 구성요소가 하나 경쟁인데? 그죠? 어. 록펠러라고 혹시 아시죠? 네. 네. 석유 시장의 한 80에서 90%를 장악했었습니다. 잘 나가니까 미국 정부에서 찾아왔겠죠. 잘 나가시니까 계속 밀어드리겠습니다. 시장 자유를 먹고. 그렇게 했을까요? 당신 내 회사를 쪼개버리겠습니다. 왜? 그래야 새로운 석유회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시장주의자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시장주의자라고. 근데 진짜 시장주의자들은 독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장주의자라고 하시면서 그 가슴속에는 사실 친기업인 친기업주의자들은 독점을 사랑하죠. 경우. 시장주의자들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장하고 독점은 적입니다. 여러분, 독점을 못하게 하는 법이 미국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독일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일본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잘 작동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죠. 맞아요. 작동이 안 되지, 법이? 여러분, 혹시 소니는 백화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백화점 아니에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소니가 백화점 합니까? 소니 골프장 해요? 골프장? 호텔 합니까? 음식점 해요? 광고사 가지고 있어요? 건설사 가지고 있습니까? 모르겠네. 여러분, 뭐 BMW, 뭐 다임러 벤츠가 뭐 호텔 갖고 있습니까? 백화점 해요? 아, 떡볶이 합니까? 아니요. 우리나라 저희는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이 문제라 이 재벌 시스템이 이런 거잖아요. 어, 맞아요. 하나에서 잘하면 그걸 더 잘하는 게 아니라 그 힘으로 뭐랍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진출을 못하게 보이잖아요. 맞아요. 예? 네? 문서부터 합니다. 찾아보세요. 네, 합니다. 다 해요. 다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거죠. 그게 또 어떤 문제를 아냐면, 예를 들어서 현대 계열의 광고사는 가만히 있어도 못 살아요. 현대 쪽에서 광고 네. 그러니까 뭘 개발하고 맨 땅에 막 헤딩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교육끼리 다니죠. 의회에 가서 처음 연설을 이 내용으로 해요. 의회에 가서 이제 대통령이 의회에 가서 연설하잖아요. 바이든이 굉장히 얌전하고 조용하니까 이 사람이 과격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실제로 미국 경선에 나왔던 후보들 중에 제일 온화했어요. 네. 이 사람이 뭘 발표하냐? 대략 한 6조 달러를 투자하겠다, 자기 임기 중에. 자, 6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은 얼마예요? 요즘에 1달러에 천 원밖에 안 하는 거 요즘에? 7,300조? 73조라고 하시면 안 돼요. 6조 달러라는 거예요, 6조 달러. 7,300조. 아니, 7,300원 안 나와요, 요즘에? 그럼 한 7,800조? 7,800조 되나요? 7,800조를 뽑겠다는 거예요. 7,800조는 어떤 규모의 돈인지 상상도 안 나와요.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하겠대요. 항만도 다시 만들고, 공항도 다시 만들고, 도로도 다시 깔고, 통신망도 다시 깔고, 에너지 관련돼서 엄청나게 투자하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뭘 또 하겠냐. 전문대 2년 과정을 전면 무상화하겠다. 우와. 왜 전문대 과정 2년 무상화하겠다? 아까 오바마는 뭐라고 했지? 내가 못한 거 후회한 거. 가정주부가 일하다가 나 이제 일 좀 해야지 하면 공짜로 전문대 가서 공부하고 일하시라.
왜냐면 트렌드가 계속 바뀌니까. 내가 비정규직인데 나 정규직으로 한번 가고 싶어. 그럼 너 세월호 상황에 관련된 교육을 공짜로 해. 받아. 그 다음에 너 더 좋은 직장으로 가. 이렇게 하는 거야. 전문대 2년은 공짜로 하겠다. 보육 과정 중에 2년을 무상으로 하겠다. 보육 부담을 덜어주겠다. 이런 것들이 여기 다 포함이 됩니다. 재원은 어떻게 만들겠다? 법인세를 파 올리겠다. 와. 노동 중에 세금을 인상하겠다. 자, 저런 얘기 우리나라에서 해. 어떻게 돼요? 빨갱이. 네, 빨갱이. 빨갱이 좌파. 미국은 빨갱이 천국입니다. 빨갱이 수계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렇게 치면이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방송을 갖고 하시는 것 같아서 말을 세게 못하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이든이 뭐라고 얘기했냐. 우린 지금 중국하고 경쟁하고 있다. 이기려면 저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최근에 영국 총리가 그만뒀죠? 뭐 주장했다가 그만뒀어요? 법인세 깎아주고 세금 깎아준 거예요. 그 당시 유행했던 유튜버 기억나? 유튜버 화제했던 거 알고 계세요? 보도들었는데 상추를 한쪽에다 놓고 매일 상추를 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추가 시드는 속도가 빠른지 저 총리가 사용하는 속도가 빠른지 결과는 어땠어요? 상추가 채 시들기도 전에 총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당시 영국 국민들은 왜 법인세 인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했죠? 야,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너 지금 세금 깎아주겠다 그러냐. 이 무책임한. 정말 이념적으로 정치한 거야, 이념적으로. 보수당이니까 나는 세금을 깎아줘. 이게 이념적인 거 아니야. 자, 미국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법인세 이렇게 올려요. 법인세 이렇게 올립니다. 전반적으로 올리지만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깎아줘요. 브랜딩을 하는 거죠. 저게 이념적이지 않은 거죠. 내가 보수당이니까 무조건 세금 깎아줄게. 나 보수당이야. 이게 이념적인 거야. 근데 윤석열 정부가 우리 전 정권을 상대로 맨날 하는 게 이념적이라고 비판해요. 제가 보기 자기네들이 완전 이념적으로 하는 거고. 이렇게 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안 가겠다고 하는 총리는 상추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추가 시드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사용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길게 얘기했고. 조금만 견뎌주세요. 한 5분만 견뎌주세요. 어떤 분들은 복지를 마치 돈을 공중에 뿌려버리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의 당장의 버팀목이 됩니다. 그죠? 두 번째는 사회적인 혁신을 할 때 그 받침대가 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북유럽 국가들이 사회혁신지수에서 거의 대부분 상위권에 마킹돼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절벽이 있고 저쪽 절벽이 있고 여기 까마득한 골짜기예요. 뛰어서 성공하면 저한테 1,000만 원을 준대요. 실패하면 죽는 거죠. 네? 이거 하고 건널 때 네가 받을 수 있는 돈은 100만원밖에 안 되지만 떨어져도 안전망을 쳐줄게. 자, 그럼 어느 쪽 시도에 사람들이 손 들고 많이 살 거야? 후자가 많이 사는 거죠. 내가 1,000만 원, 100만원만 줘도 대신에 내가 한 떨어져도 안 죽을 정도 안전망 쳐주면 그리고 재기할 수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하죠. 미친 짓을 막 하죠. 그죠? 미국은 근데 보상을 엄청나게 세게 하면서 이걸 뛰라고 하는 스타일이고, 북유럽은, 야, 너 쓰러져도 한 열 번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게 해줄게 해봐.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가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돈을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르신한테 노령연금 드리면 어르신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집에 들고 가셔가지고
부엌에 들어가셔서 내비를 꺼내서 그 돈을 놓고 꾸며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을 가지고 어떤 가게에 가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는 돈이 버는 겁니다. 제가 맨날 예를 드는 게 500원짜리 하나로 여자분들 두 명이 다 사먹은 얘기 안 하세요? 제가 맨날 얘기해, 아까 못 들어보셨군요. 제가 엿장수예요. 한 판도 돈이 나고, 이분도 엿장수예요. 근데 지나가다 우연히 마주쳤어. 제가 상대방 엿을 보니까 그게 엿을 엿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도 엿 있으니까 내 걸 먹어도 되는데 그런 좀 이상하잖아. 그런데 마침 지금 500원짜리 하나가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거야. 근데 이분 엿을 내가 먹었어. 그럼 이분도 내가 먹고 있는 거 보니까 자기 엿 먹고 싶잖아. 그래서 500원 저한테 줘. 그럼 제 엿을 드려. 그래서 500원 왔다 갔다 하면서 엿 두 판이 어떻게 돼요? 이게 경제인 거예요. 500원짜리 하나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되면은 500원짜리 하나는 63빌딩도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저기 중동에서 석유를 캐와서 정유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 차에다 다 넣어드릴 수도 있어요. 500원짜리 하나 빨리 넣으면. 돈은 돈 겁니다. 그게 경제입니다. 이게 늦어지면 불황이고 끊기면 공황이에요. 우리나라는 가계 소비가 경제 성장을 이끌지 못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이전 소득이 늘어나서 그나마 불평등이 완화되고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평가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경제를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고 혁신을 촉진하기도 해요. 하여튼 뭐 이런 문제도 이건 다 넘어갈게요. 교육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교육도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까지는 국가 지원이 OECD 평균보다 조금 높아요. 근데 고등교육 가면은 OECD 평균 아래입니다. 고등교육의 질이 굉장히 나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크게 거기에 불만하지 얘기 안 합니다. 왜? 우리나라 교육의 모든 관심은 대학 가기 전까지예요. 대학 갈 때까지예요. 대학 간 이후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 자, 피사. 우리 미성년자들의 학업 성취 능력은 세계 최고의 피사. 피학이라고 있어요. 성인 능력. 이게 OECD 평균인데 빨간색이 그게 한국이에요. 쭉 떨어집니다. 성인 대수. 50대가 되면 OECD의 최저예요. 성인의 능력은. 왜 그럴까요? 재교육 시스템이 거의 없어요. 독일이나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도 지금 전문대를 무상으로 하겠다는 저런 걸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기 아래 있는 것을 이렇게 잡아서 끌어서 올리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전환이라는 거는 A산업에서 B산업으로 자본이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력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노키아라고 아세요? 노키아. 젊은 분들은 노키아 몰라요. 노키아 망했죠? 휴대폰 부분은 망했어요. 대량해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근데 노키아는 대량해고 그냥 자르고 말았을까요? 아닐까요? 노키아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노키아 브릿지. 해고되는 분들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노키아가 돈 일부 되고, 지자체가 돈 일부 되고, 국가가 돈 일부 되고.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그분들 다 재교육을 시켜서 취업 발표를 다 했습니다. 노키아 브릿지를 통해서 재교육 받고 재취업했던 분들이 현재 그 나라 핀란드의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돈도 많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GM 공장 분산해서 닫을 때나 이럴 때도 왜 GM 브릿지? 그런 거 왜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자르면 다 안 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회사를 다닐 때도 자기가 원하면 자기가 좀 더 높은 쪽으로 갈 수 있게 교육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고 잘릴 때도 당연히 그런 시스템이 좀 마련됩니다. 여성들 더 그렇죠. 여러분 북유럽 국가들이 그 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여성들 너무나 사랑해서 그런가요? 거기도 인구 위기 겪었을까요? 안 겪었을까요? 겪었을 때 무슨 방법으로 생각했을까요? 여자들아 일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 노동력을 다 끌어내기 위해서 국가가 책임진 거예요. 이민을 대규모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인구가 워낙 작은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야 돼. 그럼 여성들이 나와서 일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시스템들이 쫙 갖춰져야죠. 보육부터 교육까지 다. 아까 우리 출산을 줄어든 거 봤죠? 출생률 줄어든 거 봤죠? 자, 그런 것들이 뭐 갖춰져야 되는데 안 됐다라는 걸 설명드립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뭐 교체해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쭉 있고 그런 것들. 좀 많은 고민들을 좀 새롭게 해야 되고, 이전에 우리가 성공했던 방식을 저희가 계속 고집한다고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다.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고민을 해나가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시기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 이제 또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 의원님의 그 경제에 대해서 대박한 지식으로서 우리 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줘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도 지금도 책을 보고 그러는데, 결국은 생각의 전환이 와야, 응? 의식 구조가 바뀌어야, 국민들의 의식 구조가 바뀌어야, 우리나라의 응? 각 조직의 지도자들의 의식 구조, 그게 따라서 응? 바뀌고, 그래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응? 강자보다는 약자들에게 어떻게 사회복지 혜택을 주냐에 따라서 국가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도시국가 형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도시국가. 심하게 얘기하면. 근데, 뭐, 결국, 그러려면 교육이 중요한데, 결국은 저는, 대면지대교가 교육인데요. 교육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인성. 각 민나라가 지금, 서로 외야 간에 뒷받침하는 거는 거의 격진이 인성이, 인성은 그 어릴 때부터 자기 부모의 좋은 일들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느껴지는 것인데, 인성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창의 교육. 그 다음에는 창의 교육을 하라서 뭐 도전과 성취에 대한 그 욕구가 강해야 그것이 삶의 최고 돼야 올바른 그 최고 등급을 가진 지도자를 창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대한민국 진정한 위대한 대한민국 창조의 기초는 거기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하면 좋으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려운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읽었던 책 중에 진보의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시고 나서 사과하시기 전까지 쓰시다가 책 완성하지 못하셨던 책입니다. 그 책 서문에 보면은 본인은 이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인권 변호사를 했더니 안 되더라. 야당 정치인을 했더니 안 되더라. 여당 정치인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 대통령을 했는데 뜻대로 안 되더라. 이제 퇴임하고 시민이 돼서 봤더니 결국 사회의 큰 변화는 시민들의 합의가 바뀔 때 가능하더라. 이제 시민으로 돌아왔으니 시민들과 함께 그 합의를 바꾸는 작업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그 책을 거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쓰셨고, 민주주의 2.0이라는 전자 토론 게시판도 만드셨죠. 근데 이제 수사가 시작되면서 그 게시판은 굉장히 악성 댓글들로 넘쳐나고 폐쇄를 하시고 책도 다 완성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맞죠? 그러니까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바뀌어야 큰 틀에서의 사회적 변화가 가능합니다. 또 그걸 또 추동하고 또 그걸 잘 또 따르고 이런 것에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과정으로 가는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독일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데, 김두리 교수님 말씀으로는 독일이 이제 전후에 이런 국가의 형태와 내용을 갖춘 데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내용도 있는데, 서구 유럽의 경우에는 노조가 여러 가지 돈을 지출하지 않습니까? 지출하는 항목 중에 가장 큰 돈이 교육 관련된 돈이라고 해요. 노조원들과 시민들을 교육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다른 합의가 만들어지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규 국가에서 그런 게 다 달성되기는 어렵겠죠. 그렇다면 이런 정당에서 여러 가지 교육 기능이 좀 활성화돼서 정당 차원에서의 교육이 되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김동준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사회적 밀도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이런 정당이나 시민단체나 노조나 이런 데 참여해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숫자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가짜 뉴스에 취약하고 정부의 어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주는 정보에 굉장히 취약하게 노출이 된다. 그래서 그런 밀도 자체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다 같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건 교육을 많이 활용해서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뭐 토론도 하시고 같이 책도 읽으시고 꼭 정규 교과 바뀌기를 기다리실 필요는 없잖아요. 독서 토론도 하시고 뭐 신문 같이 읽기, 뭐 한겨레 조선 같이 읽기 뭐 이런 걸 주변에서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정당 차원에서 교육 트렌드를 좀 이끌어 나가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럼 이제 가치로 걸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연대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부모의 압박이나 사회적 압박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 민주당에서 어떻게 품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사회 초년생부터 아직까지 죽거나 아니면 결혼할 걸 했어도 자녀 계획이 없는 그런 청년들이 정당 차원에서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을지로위원회에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말씀을 좀 그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정당 차원에서도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기회는 많이 드려야 될 것 같고 청소년들도 활동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드려야 될 것 같고 정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뀌는 게 필요하다는 비전도 좀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좀 이런 게 그게 뭐 선지자처럼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하기보다는 말씀하신 청년이나 청소년들까지 다 참여해서 좀 그런 비전을 만드는 과정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수입된 비전을 좀 내고 그걸 밀고 나가기 위해서 같이 연대를 좀 하고 이런 작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루즈벨트 아시죠? 루즈벨트요. 루즈벨트가 이제 대공황 이후에 미국의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 전에는 그전 한 60년 정도까지는 정확한 제가 기다리는 기억하는 한 60년 정도 기억하는데 미국 민주당은 굉장히 미국에서는 근소한 정당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적은 정당, 약한 정당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공황이 터지고 나니까 대공황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이 실패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공화당은 이제 시장에 불개입하는 걸 원칙으로 하니까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미국 국민들이 에이씨 모르겠다 공화당 아닌 것 같고 너 한번 해봐라 라고 뽑아서 엄격결에 당선이 된 게 루즈벨트라고 하더라고요. 루즈벨트가 당선되고 나서 뉴딜이라는 걸 하겠다고 했어요. 뉴딜이라는 게 다 아시겠지만 3R를 대표되죠. 레스큐, 리포, 그 다음에 리폼. 근데 핵심이 사실은 그 리폼에 담겨있고 그 리폼을 통해서 뉴딜 연합이라는 걸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정당스럽지 않게 노조를 설립하고 노조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제도를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게 굉장히 신경 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당시 소외됐던 그런 숫자만 많았던 노동자들이 민주당 중심으로 단결을 할까 안 할까? 와서 딱 민주당 옆에 쓰겠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미국도 신흥하는 중화학공업 자본들이 있었어요. 그 중화학공업 자본가들도 커 나갈 수 있는, 국제적으로 커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왔겠죠. 그리고 흑인이라든지 이런 소수의 인권들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그래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노동자, 자본가, 뭐, 인권적으로 보장하지 못했던 사람이 연합을 만드는 거예요. 민주당 중심으로. 그걸 뉴딜 연합이라고. 뉴딜 연합이 탄생된 후 거의 70년간 미국 민주당 선거에서 진 적이 없어요. 그때가 미국의 황금기였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란 말 아시죠? 그때 만들어진 말이에요.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불법적으로라도 미국에만 가면, 네. 최소한 TV 두 대, 렌즈 한 번 두 대, 자동차, 중산층 이상으로 살 수 있는 꿈의 나라,
그때 만들어집니다. 그 당시 루즈벨트가 했던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최고 구간에 소득세 90% 이상 걷어가는 게 좋았어요. 대압축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깡통을, 빈 깡통을 위에서 밟으면 어떻게 돼요? 위하고 아래 어떻게 돼요? 딱 붙죠. 소득 상위층하고 하위층 딱 붙어있던 대압축의 시대. 미국 최고의 전선입니다. 유대연합이라는 걸 통해서 작성한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몇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그런 연합을 만들 수도 있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플랫폼법.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노동하시거나 물건을 파시는 분들 중에 내가 공평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중소기업조차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온라인 플랫폼 같은 걸 저희가 전면에 내걸고 싸우고 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저희 민주당 옆에 서시겠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하겠다, 또 해내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 민주당이 뭔가 하는 곳이고 또 저쪽과 같이 하면 뭔가 우리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겠죠. 그런 역할을 올해 내에 안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표를 더 달라고를 수가 없거든요. 이 180석을 갖고도 뭘 했는지 모르겠는 정당이 아니, 한 번만 더 밀어주시면 저희가 그때라도 한 번 더 할게요. 그건 아니었는데. 자, 이런 걸 내가 보고 당대표에다 받았지만, 왜냐면 대표님 때문에 소독을 해가지고, 그나마 소독거든요. 뭐 슬슬슬 말 나오는데, 이낙연 안 찍습니다. 이재명 없으면 문제답 없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맞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대통령이라는 의원이 적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침은 지도부가 간다고 지침이 나왔었어요. 뭐 다 간다고 이런 지침은 아니었고요. 아마 그 지침 때문에 또 판단을 뭐 안 가도 되나? 안 가는 게 맞나? 라고 판단하는 의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건 핑계입니다. 그건. 정치계에서는 고맙게. 한 마음을 보여줬어야죠. 그 박주민 의원님이 부산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기 많이 일하시는 거 수고하신다는 거 정말 잘 아는데요. 박주민 TV 유튜브도 구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요 오늘 이렇게 교육해 주신 거요. 상위 10%가 66%의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저기 오늘 처음 알았고요. 그 자영업자가 창업하면 5년 만에 4명 중에 3명이 망한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돼지 윤석열 정권에서는 저기 윤석열 정권에서는 재벌 독과점을 갖다가 오히려 법인세에도 감세해주고 저기 부동산에 오히려 수십조를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그 매물을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보니까 경제를 갖다가 돌아가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부동산에 묶어두는 거잖아요.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소상공인이나 노동자에게 그만큼 수십조를 투자하면 경제가 더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은 부동산에 돈을 묶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경제가 오히려 돌아가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만히 민주당에서 보고만 있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럼 민주당에서 그걸 더 이렇게 비판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민주당에서는 그걸 아무도 비판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간 또라이인데 또라이를 상대적으로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좀 비판 좀 해주세요. 비판의 목소리를 안 낸다고 생각하시면 그것 좀 아닌 거죠. 비판의 목소리를 내죠. 언론에 안 나왔을지. 의원들이 논평을 하기도 하고 상임위 할 때 얘기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고 뭐 경제정책이든 노동정책이든 하죠. 하는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정파가 됐는지
뭐 등등등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부분이 있지만 안 하는 건 아니고 뭐 부족하다고 보실 수 있겠죠. 교육청원에서 막을 방법은 있으신가요?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법으로 입법이라는 걸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행령으로 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극히 제한인 것이고요. 입법으로 하는 경우도 아시다시피 뭐 국회 구조가 저희가 의석수가 많긴 많지만 뭐 법사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스트레이트하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어떤 색깔을 낸다든지 그런 정책의 속도를 낸다든지 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더 분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뭔가 당의 누구를 위한 정당인지 무엇을 하기 위한 정당인지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내부 정리가 좀 안 되는 측면도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또 답답한 상황이 자꾸 반복되는 이유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사회 구성원 중에 항상 말하는 차상위 계층,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좋은 시가 뭔지, 내가 뭐 어떤 걸 선택해야 내가 나한테 더 좋은 게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없는 분들이 사실은 제법 있습니다. 그분도 우리 사회의 안전망속에 있어야 되는 분명한 분들일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도 이런 좋은 교육의 기회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민주당 차원에서 방안이 있을지 사실은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이잖아요. 많이 보수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IQ가 제일 좋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당신들한테 더 유리한 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의 기회들을 당 차원에서 조금 더 많이 가졌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별거 없고 정신이 없죠. 그 저희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거나 교육이나 심지어 뭐 안전망의 대부분도 시장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지출이 워낙 낮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구매한다는 건 뭐예요? 소득이 있어요. 구매라는 건 소득을 얻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계속 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신없고 여유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제가 저도 들은 얘기인데 윤용식 교수님이란 분이 예전에 이제 스웨덴에 가서 스웨덴 교육청 교육부 관계자를 만나서 아 여기 젊은이들은 뭐가 고민이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우리 청년들은 별로 고민이 없어요. 그러다가 아 있다 뭘 제일 고민해요 그랬더니 아 세계 평화와 기후 위기를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그런 환경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죠. 개선하면서 동시에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도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그 교육을 해야 되고 유튜브도 그래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독자적 유튜브 채널을 어제 개국했어요. 좀 더 많은 정보를 좀 드려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변명일 수도 있는데 당의 규모와 또는 국회의원 숫자와 상관없이 당직자는 100명은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당에서도 정해진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뭐 이것 기본적인 업무도 하고 새로 발생된 수요도 충당하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는데 그런 한계들도 조금씩 제도 차원에서 보완되고 개선될 필요가 있다. 두산이 원래 이렇게 뜨거운 아, 그 민주당원이지만 이렇게 활동처럼 이렇게 오는 거는 처음인데 진짜 100% 박주민 의원님에 대한 팬심으로 왔는데요. 저기 사전 질문을 해달라고 해서 사전 질문 했는데 네. 안 보시는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그냥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와 그다음에 민주당원으로서 주변에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 당에는 박주민 의원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런 약간 자부심으로 살아오는데 그래서 박주민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지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계실 건지 뭐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지 이런 전반적인 그런 걸 저는 을지로 위원장께서 이제 현장에서 들어오는 민원 때문에 여러분들 뭐 보도인 잘 안 되더라고요. 을지로 위원은 인기가 없나 봐요.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자주 가고, 현장에도 자주 가고, 민원 관련돼서 플레이니까 회사 측 막 불러다가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 올해 내에 우리 당이 정책적으로 집중해서 아주 막 속가도 내고 사람들을 우리 당 중심으로 모을 수 있을 만한 건 뭐가 있을까? 아까 대표님이 얘기했어요. 대표님하고 저 만나면 주로 그런 얘기예요. 뭘 하나 좀 짜릿소리 나게 해볼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모든 당의 지금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저는 온라인 플랫폼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큰 싸움을 필요하게 정말 필요하고 너무 필요하거든요. 너무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닐까? 그럼 그런 내용들 준비하고 이런 작업도 한편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세월호 특위 위원장이니까 세월호 특위 또 구성을 해서 얼마 전에 김과장도 회의도 했고 차관, 해수부 차관을 불러다가 업무 보고도 다 듣고 그런 일들도 하고 있고, 이태원 참사 수습단장이라서 가족분들이 원하시기 소통 공간 마련인데 지금 정부가 그 공간의 후보지 자체를 굉장히 특수하게 제공하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가족분들 선택지가 좁으니까 선택이 안 돼서 그 용산 쪽에 있는 부위원님들 이런 분들과 같이 그 추모 공간이나 소통 공간이 될 만한 후보지들 발색하고 제가 직접 가서 페이스북에 보면 올려놨잖아요. 밤에 제가 가서 직접 가보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서울시당은 제가 후보소통위원장 해달라고 해서 어제 유튜브 채널 준비해서 대국 행사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방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언론에 보도 안 되니까 사람들은 뭐 일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잠도 안 자고 일을 하는데 아무데서 잘 그런 안타까움은 있죠.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할 거고 5월 달에는 진짜 한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막 이런 꿈을 설명하잖아요. 막 크게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번 싸움을 벌여보는, 그 정부도 지금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시장 자유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 시장 자유를 맡기겠다는 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애들 김호준 맡기겠다는 거예요. 김호준이 나 좀 잘해서 한번 싸움을 벌여보고 싶은데 그런 꿈을 막 당직자들에게 얘기하면 당직자들은 안 될 겁니다. 이랬는데 어떻게든 대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그 박주민 언님 강의에서 제가 좀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처음에 이제 우리 그 양극화 부분 이야기하실 때 상위와 하위의 소득 격차, 그리고 가정과 기업의 배부 문제, 그다음에 상위 격차,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여성과 남성 부분도 조금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 다 동의하고요. 여기서 지방과 수도권, 요 격차 부분도 좀 포괄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느 지역에 어느 지역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이 전체 국토 균형 발전이나 지방 발전이 왜곡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큰 틀에서 함께 넣어주시면 네.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너무 중요한 얘기였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극단적인 경쟁 국가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수도권 집중입니다.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는 나라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낙연 대표 왔을 때, 한국 변호사 때, 그 성공동한테 돌아다니면 각 지역이, 각 지방이, 자기네 지방이 다 소멸해가고 수축된다는 걱정을 하시대요. 근데 재밌는 게, 부산, 경남 이쪽은 다른 지역은 마치 더 나은 것처럼 생각하시고, 호남 쪽 가면 경남은 좀 나은 것처럼 얘기하시고, 근데 다녀보면 다 그렇고. 수도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좀 정확한 시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 힘을 좀 합쳐서 개선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보면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고, 폴 콜리어라고 하는 영국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발표센터에 있는 영상에서 큰 영향력을, 정의란 무엇인가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을 보면 그 도시가 사실은 집중되면서 효율성이 개선되고 여러 가지 산출물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집중의 이익을 누린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갉아먹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에 따른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자. 어느 정도까지 부과한다고 해도 이 집중도가 훼손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위한 집중도가 훼손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을 조금 더 세금을 높게 매기는 거예요. 집중의 이익을 누리는 산업이나 그런 분야에 있어서. 그런 것들도 고민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우리는 5국 상태 얘기했잖아요. 5국 상태? 5개의 메가 단위와 3개의 특별자치도. 그런 구조로 좀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도 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원자력이나 이런 걸로 대규모로 전기를 생산해서 고압송전소로 서울로 보내는 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서울에 원전 만들지 말고 서울에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됩니다. 자,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시 주세요. 부산에 지금 지원 한 명도 없고 구청장 한 명도 실정당 부족합니다. 모든 게 올 수도 있고 수도권 마피아한테 좀 받을 것 신고한 차공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의원 3명만 유일하게 있는데 단 이 세 분이 내년 4월달에 생존하기 불가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영남에 대한 정책 아젠다 주시지 않으면 옛날 우리 3년 전에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듯이 그런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내쯤 강화보면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지방인들은 내가 몰라. 다독구가 필요 없어. 우리 인천공항 비행기 타고 가. 국민힘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주소가 서울이 다 됐습니다. 다독구가 비행기 안 탑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별 말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민주당이 내년 4월달에 경남이나 불경에 800만이 잡혀있는 나득도 신고항을 통해서 새로운 아젠다를 주시지 않으면 내년 4년 선거에 4월달 선거는 사실은 실패입니다. 그건 국회의원들 좀 170명 분들이 지방을 좀 살리는 방법을 좀 마련해 주시면 하는 그런 제안을 불처럼 위원장님이 있으니까 제가 어떤 제안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진 위원장님 그런 건 아닌데요. 아니, 전달 좀 하고요. 당연히 그런 거 필요할 거 없고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것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전국 협력위원 단장도 해요. 자꾸 이거저거 하라고 해가지고 하는 일이 많아지는데, 힘들 수 있어. 다 비대한다는 거. 권한은 없고 책임만 많아. 자꾸 하라고 해서. 나중에 보답 받을 겁니다. 협력위원단 사업을 통해서요. 좀 국회의원들 없는 지역을 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요걸 좀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선거법 개정안을 좀 냈어요. 권역별 비례대표제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중선거구제입니다. 정확히 대선거구제가 아니고 중대선거구제라는 언어로 이게 좀 그게 오염되면 안 돼요. 이건 중선거구제고 여러 문제가 있고요. 저거 대선거구제라고 하려면 6명에서 10명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제 그런 게 선거 선출 방식을 6명, 11명 정도의 구역으로 나눈 다음에 그걸 그 지역에 비례로 하고 비례 방식으로 정당 투표도 가능하고 정당이 추천한 사람들에게 개별 투표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당으로 투표를 모아서 그쪽 정당이 얻은 지지를 그 권역에 의석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이 제가 아까 내려오면서 여쭤봤더니 한 33에서 36% 지지율이 나온대요. 그러면 대체로 통치면 아무리 못 나도 33에서 36%의 국회의원은 무조건 나오는 걸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거기서 거기다라는 평가를 받지만,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일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좀 넓게 뽑아서 한 번이라도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것을 경험해 보시면,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다시 안 뽑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권역별로 가면 적어도 이제 그 우리가 당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적어도 우리 당 지지율만큼 국회의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더해서 한번 그렇게 경험해보면 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뭐 열심히 하더라 열심히 하고 잘 하려고 하더라 깨끗하게 하려고 하더라 이러면 좀 더 그 우리 이 경남 지역이나 부산 지역에서 더 발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거제 제가 발의했으니까 좀 통과될 수 있게 한번 열심히 오늘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제가 또 혼자 떠드는 건 아닌데 그것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30년,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님 대학 들어가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돌이켜보면 대통령이 한 반반씩인 것 같거든요. 우리 쪽 세 번, 저쪽 세 번. 김영삼 대통령은 부산이니까 야권 쪽에 조금 더 가까웠다 이렇게 치면 오히려 더 높은, 많이 이제 잡았는데 아까 이제 보여주실 때 옛날 데이터도 있었고 뭐 이렇게 이렇게 보면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입장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지난 30년 동안 쭉 이렇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왔다라고 그냥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에게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 민주당에게 절반 줘봤는데 우리 삶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으니까 다른 선택지를 한번 골라본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육을 들으면서도 아까 이제 우리 그 민주당 의원님들 유능하고 그 사회를 좀 도움되게 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더 강조되었으면 좋겠고 아까 이제 그 우리가 잘하는 걸 알면 우리를 찍을 거다 이러면서 이제 먹고 살기 바빠서 모르셔서 안 찍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국힘당 지지자들 중에요 저희들보다 훨씬 잘 살고 훨씬 똑똑한 사람들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게 무죄론으로 퉁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퉁친 적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민주당은 이런 위기를 좀 극복할 세력인지 그 다음에 국힘당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악화시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료하게 드러낼 수 있으면 저희들도 명절 때 어른들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좋을 것 같고 네. 선거에도 좀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아시는 얘기죠. 그 서울 지역을 보면 강남 3구 쪽에 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대 들어서 그 투표 성향이 약간 좀 더 계급적 방향으로 흐른다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산 가격 유지 및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사회안전망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본인이 시장에서 여러 노력을 통해서 자산을 구입하고 또 자산가격 상승으로 노후도 대비하시고 자녀교육도 책임지시고 자기 안전망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 이제 구조가 이제 영국이나 미국,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더 심하죠. 그게. 근데 그런 게 흩어지지 않았는데 자산에 대한 욕구를 줄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거죠. 하여튼 근데 그런 투표 경향과 성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투표 성향과 경향이 나타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민주당도 그래서 선거 때 되면 종부세 완화라든지 그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의 표를 의식한 정책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 이제 어려운 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돌파하려면 좀 더 그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비전을 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산업이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러려면 차라리 우리는 세금 오히려 또 더 걷는 게 맞다, 지금은. 라든지. 안전망을 지금 더 갖추는 것이 여러 가지 혁신이나 사회의 활력을 위해서 더 좋다든지. 이런 차원에서의 접근과 설명이 필요한 단계고, 거기에 그러면 또 부합하는 우리 정당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 뭐, 안전망을 갖춰야 돼. 근데 민주당이 그거 하는 정당이야? 내가 봐도 민주당은 그런 정당이 아니던데 이러면 거기에 설득되더라도 우리당은 안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또 일치시켜야 되는 작업이 있는 거고요. 그런 고민과 노력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민 의원님의 꼼꼼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주민 의원님의 부산시당 토요정치특강 재밌고 유익했습니다. 그럼 젠파랑 구독자님들 다음에 또 봅시다.